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운전전문강사 슈리입니다. 이번 강의는요, 경사로에서 멈췄다가 3초 지나면 우리 경사로 넘어가죠. 30초 이내에 이때 왼쪽으로 꺾이는 커브 구간이 있죠. 커브 구간이 급 커브 구간도 있고 완만한 커브 구간이 있습니다. 시험장마다 다 틀립니다. 그 커브 구간에서 좌회전하다가 시험 차량의 뒷바퀴가 왼쪽에 가장자리선을 터치해 가지고 15점 감점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핸들 조작하고 차를 이동시키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여기는 용인면허 시험장을 그대로 떠서 왔는데요. 여기 도로폭은 3m에서 3.3m로 이어져 있는데 용인면허 시험장은 3m고 지금 이 영상 속은 3.3m, 30cm 약간 더 넓습니다. 그리고 액센트 차폭이 1.87 정도 되는데요. 왼쪽 공간, 오른쪽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경사로에서 올라와서 이제 내리막을 내려갈 때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브레이크를 쓰면서 브레이크를 다 뗀 속도는 우리가 보통 12km, 13km가 나와요. 빠른 속도로 여기 커브를 들려면 이거 돌기 어렵습니다. 초보분들은. 그래서 브레이크를 적절히 써서 3km도 좋고 뭐 5km도 좋습니다. 이렇게 속도를 낮추면서 갈 건데 그냥 낮춰서 가는 게 아니라 자 왼쪽 공간을 충분히 띄워도 되죠. 그죠? 이만큼 띄워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때 어떻게 오른쪽으로 붙이냐면 대시보드를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운전자 시점입니다. 이 대시보드에 우리가 손을 이렇게 9시하고 3시에 손을 얹어서 갑니다. 팔을 이렇게 해서 갈 때 여기 노란선, 요 노란선이 살짝 이렇게 끄었을 때 3시를 안 넘어오면 돼요. 안 넘어오면 내가 오른쪽은 아직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요 3시를 안 넘어오게 최대한 붙어서 갈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아직은 여기 있죠. 그죠? 그럼 선이 요 정도까지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붙어서 자 보이죠? 선 이렇게 붙어서 자 여기는 띄우니까 공간이 여기 선이 다 보이죠. 그죠? 이렇게 선이 보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도 있겠지만 자 한번 보시면 자 아직 오른쪽 공간이 아직 있죠. 그죠? 예, 이렇게 대시보드로 우리 기준점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.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들 돌리는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. 우리 이제 공간 왼쪽 공간을 확보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쪽에 내륜차가 왼쪽에 걸리는 걸 내륜차라고 합니다. 내륜차가 뒷바퀴가 안 걸리게 우리가 충분히 공간을 확보를 한 상태예요. 자, 이 상태로 가시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핸들 조작을 해야 되겠죠. 이 선이 넘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가다가 자, 이제 선이 이제 점점 들어오는 게 보이죠. 들어온다고 자, 왼쪽으로 꺾으면 안 됩니다. 아직은 여기 선이 여기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꺾이는 선, 요 꺾이는 선이 사이드 미러랑 살짝 교차하면 요 노란 선이 요쪽으로 살짝 들어와요. 11시 방향으로. 자, 한번 보실게요. 자, 이렇게 하다 보면 자, 이렇게 되죠.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. 자 이때부터 이거는 이제 운전자 시점에서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. 요런 느낌이라는 얘기입니다.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기서부터 핸들을 돌리시는데 확 꺾는 게 아니라 이걸 이 선을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돌리시는 거예요. 이렇게 천천히. 그리고 앞에도 보면 선이 살짝 보일 거예요. 이 선이 네,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우리는 왼쪽 창문을 통해서 신호등을 봐야 됩니다. 자 이때 깜빡이를 미리 켜셔도 상관없어요. 핸들 꺾기 전에 미리 깜빡이 켜셔도 상관없습니다. 여기서 미리 깜빡이 켜고 내려올 때 미리 켜셔도 되고 단지 안 꺼지기만 조심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타고 들어가면 자 여기 노란선 들어오는 게 보이죠. 그죠? 여기는 이제 안 보입니다. 자 이제 왼쪽만 기준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옵니다. 스탑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을 안 밟고 있는 게 보이죠. 그죠? 시험장에 이렇게 진행 요원이 이렇게 쳐다봐요. 쳐다봐서 선을 밟으면 우리가 이게 자동 감점이 아니라 여기서 무전기로 통제실로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. 그래서 차로 이탈했습니다 하면 15점 감점을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 서 있다고 겁먹지 마시고 무전기를 안 들면 연락을 안 하는 겁니다. 안 밟은 거예요. 또는 우리 사이드 미러를 자, 여기 사이드 미러를 보면 이거 같은 거는 지금 사이드 미러 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밑으로 향하게 하면 이 거울을 통해서 내 뒷바퀴를 볼 수 있어요. 여기 항색선이 닳는지 안 닳는지 보시는 겁니다. 자 이렇게 오다가 사이드 미러를 보고 이렇게 선을 밟을 것 같으면은 밟을 것 같으면 한번 풀어줍니다. 풀어주고 그대로 나오시면 안 밟아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다시 감아주면 되겠죠. 조금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보고 이거를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교차로에서 자 핸들을 방금처럼 이렇게 감았다가 풀어버리면 꺼져버립니다. 꺼져버리면 감점 먹겠죠. 아직 정전을 지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깜빡이 켜고 자 여기서 내가 핸들을 왼쪽으로 붙어 있는 상태니까 나는
꺾어서 가면 여기 부딪히잖아요. 그럼 직선으로 가야 돼요. 그러면 당연히 깜빡이 꺼지겠죠. 깜빡이 꺼지니까 이 꺼질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잡고 깜빡이를 잡고 풀어주면 되겠죠. 한 손으로 풀어주면서 이렇게 잡고 다시 감아주면 안 꺼지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깜빡이를 딱 잡아주고 핸들을 돌리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때 왼쪽을 보실 때는 이쪽 선을 봐야 되겠죠. 그죠? 1인 시점으로 보시면, 자, 여기 선 보이죠? 그죠? 여기 선 보입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보이죠? 이렇게 보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, 그리고 여기 선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? 왼쪽 선이 들어오는 게 보이면 나는 핸들을 원위치 해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좌회전하시면 됩니다. 그럼 급커브 구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내가 오른쪽 살짝 붙었다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살짝 돌아주면 왼쪽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뒷바퀴에 걸리지 않습니다. 자,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떨어지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쇼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